아 근데 오늘 진짜 이거는 근데 너가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인스타를 안 터져. 근데 오늘 운 좋게 터졌네. KTN 기가 인터넷 ASL 철강이 걸린 운명적인 대결입니다. 자 이 순간 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명만이 8강에 올라갈 수 있지요. 네, 에이스 결정전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경기입니다. 위에서 앉아 있을 텐데 이 한 번의 경기로 8강이냐 아니면 최종전이네. 전당이냐 이게 지금은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무게감 속에서 그 긴장감. 아, 저 너무 싫어 저 헤드셋. 네. 아, 쉿소리 진짜. 와! 우리 심플레님이 심플령님이 나가! 너 일 좀 하라고 주신 거잖아. 아니 심플형은 너의 방송이죠? 아니 연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냥 스타만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와 우리 심플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쓰면서 분명히 그때 그 시간대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해도 검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흔들지 않았는지까지도 이재동 선수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만나면 좋겠지 진짜. 동을 한번 제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만나고. 저희 소지평이 없나 지금? 아니 근데 방송해야지 어떻게 뽑아줘 지금 나가서. 예, 실력을 자신의 그 증명을 해주면서 좋은 성적과 함께 상위권으로 올라가기도 원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이재동을 좋은 먹잇감으로. 저 헤드셋에서 공기 소리잖아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 소리 나서 그러니까 다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내가 그게 뭘로 들렸는지 알았거나 할 때. 이 박성균 선수거든요. 그 높이를 쌓아갔을 때 우습대로 들렸어. 가능했었던. 그래서 너 생각하면 세드로 들렸어. 결코 이재동 선수에게 짓눌리거나. 세드. 너무 공기 소리가. 세! 아니, 고개 소리에서 미래를 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결이 정말 아니, 진짜 세라고 들리니까 세드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슬픈 상황이구나. 김승현 대 이재호 최종전. 둘 중 하나 탈락. 우승전 출신의 대결 과연 이번 시즌 ASL에서 슬픈 상황이었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최종전 대결의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나 근데 솔직히 게임 세하고 이런 욕망 든지는 딱 뒤에 한번 뭔가 돌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 위치를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뭔가 뒤에 한번 돌아보고 싶은 욕구 들었는데 그거 찾느라고 힘들었다 진짜. 조금 맞지?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지하철 와 저기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 이런 욕구 있잖아. 그런 것처럼 뒤에 한번 보고 싶다 계속 이 생각 들었는데 찾느라고 힘들었어. 대놓고 눈맵. 그러면 눈맵인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방풀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보고 싶었더라고. 한번 해봐 다음번에. 아 좋겠지. ASL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근진영 이재동 아, 선수입니다. 아 새로다 새로. 지난 시즌 준우승자 조기석 선수 잡으면서 귀를 만들었지요. 성균이 원백 더블. 박성균 원백 더블. 이에 맞서 노란색 패라 안 받아먹는 박성균 선수의 100% 어떤 위기에 찾아오는지 100% 그 위기를 벗어나는 선수지요. 네. 확실히 이전 그 박성균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재동이가 올라도 이제 나랑 상관없어. 나랑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스타일을 가듬어 가지고 온 듯한 승현이는 이제 띵동 선수에 상대방과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매를 장악한 다음 짓눌러서 경기를 끝내는 네, 이런 그 스타일이었고요. 그렇죠. 전 매 경기마다 선수들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력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권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태풍저근. 네. 저 사실상 아직 태풍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한 미풍저근도. 네. 지난해 예선 결승에 두 번 떨어졌죠. 온풍저근이라고도 예, 하죠. 온풍저근이죠. 네. 그 예전에 스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좀 나와서 살짝 찍고 있죠. 네. 완전 네. 예, 팔베럭이네요. 팔베럭. 네. 이번 나와서 지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서플이죠. 예. 손베럭. 이동 선수도 정말 대담한 게 후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강공 빌드. 와 선풀. 와 오늘은 생더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뭔가 부유하게 간다거나 하질 않고 있어요. 예. 와 뭔가 좀 아까보다는 살짝 그러니까 오버들을 뽑고 팔베럭 때 오버풀 이러면은 반반이에요. 상대방의 강한 강공. 반반인데 저가 조금 더 괜찮아요. 조금 더. 딱 맞아.
테라 입장에서 800억인데 오버콜이면 조금 기분 나쁘거든요. 막아낼 수 있고 고린보다 상대방보다 테라보다 일단 출발 자체는 JD가 굉장히 괜찮네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빠르게 이제 자원 욕심을 마지막 경기에서 자원 욕심을 안 내는 것이 오히려 가난하게 출발을 하더라도 밥바닥을 먹는 빌드보다 가난하게 출발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이재동 선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후회될 때 있거든요. 일반적인 빌드를 선택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됐을 때. 네. 예, 하지만 대회입니다. 네. 상대의 빌드를 예측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잘하는 선수. 와 링을 먼저 찍었어. 링을 먼저 찍었네. 그렇죠. 이미 처음이니까 나왔고 네기라 지금은 나왔고. 와 이거 상대방의 빌드 드론을 통해서 제이디가 이겼다.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와 제이디가 머리 썼어요. 지금 선대의 위치 몰라. 선대의 위치 몰라. 원래 아마 나 이쪽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거든. 한신전하네. 와 끝났어. 끝났어. 와 병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와 뭐야 이거. 두 게임을 시리즈로 이기네. 나쁜 겁니다. 완전 나가서 오버로드를 아래로 보내자. 와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오버로드를 따라가다 오버로드를 따라가다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와 그냥 헛다리 짚었어요.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이게 새로가 아깝고 새로의 그 언덕 위에 오버로드를 올릴 것을 예상을 했는데 도시가스 도시가스. 아 잘하시네요. 게임 끝났어. 제일 이겼어. 어? 왜? 뭐였는데? 800억 대 오버풀이었는데 안마당 원래 패야 되는데 안 피고 늦게 끝내 저번에 어쩌지? 터빈이가 위치 파악을 못했어. 그래서 저번에 끝났어. 와 JD 진짜 심리전 진이다. 쪼블링만으로 두 판이 끝나. 진짜 센스로 게임한다. 어이없죠 박성민 입장에서. 진짜 어이없다. 박성민 입장에서 어이없지. 모험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을 가다듬어 온 것 같다라고 제이티가 얼마나 어이없을까 선생님. 이건 생톱에서도 좋고 800억이 그나마 안전한 거거든. 왜냐면 선풀한테도 상대할 만하고 시비 앞에도 할 만한데 그래서 선풀까지 생각하고 800억 한 건데 와 본진은 안 들어갔어. 11시 갔거든. 11시까지 갔는데 본진은 안 들어갔어. 와 맞아 전담이 세게 세다. 전담해가지고 JD는 24만보다 테란만 두껍게 펴올라가. 어 그러네. 테란 4판 정도 있어. 그러네. 와 테란 뭐 테란이 듣지도 않습니다. 네. 진압을 한번 했다가 한번 코스를 뺀 게 아니고 테란만 4명 두껍게 펴올라가네요. 아 이게 뭐지네. 5분 두 판, 조기석 한 판, 박성균 한 판. 그것도 저번에 못하는 테란인 거 아니에요. 진짜. 와 대박. 다른 선수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어요. 배짱이네. 구두로 플레이 계속 해주잖아요. 네, 배짱 있게 플레이를 해봐라. 선수님도 지지 못 치는 게 최종전이거든요. 이거 지면 탈락이에요. 배짱을 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 그냥 너무 거칠게 다룹니다. 이게 지금 일꾼이 두 기가 남아서 세 기째 새로 뽑고 있는 머리도 셋인데 포기하는 아니 제동이 안 만난다고 이 자식들아. 조 1위랑 한다고 나는 조 2위로 올라가서 마음을 가지고 박성균 선수도 우승자 이거는 통과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경구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와 제이디 오졌다. 제이디 오지네. 어떤 것을 해도 나는 다 역시 승부사다. 대회 때 승부사들이 이기네. 경구형도 승부사들이 이기네. 제이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부에서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선택할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알고 있었던 듯 대회 때는 먼저 잘 던진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생각의 순기를 끊어버리는 이 북군의 그 부시부시함 이번 경기 묻어나면서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동 선수가 16강에서 8강 진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와 근데 조글링만으로 2승하네. 그리고 우리 아제 택백닉상이 왜 무서운지를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거기에 운까지 올라갔어요. 예, 일단 뒷싸움이지. 와 근데 택백닉상은 택백닉상이다. 맞지? 선수와는 다른 그런 신인전에서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승리 끝에 이번 경기 가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각조의 1등하고 각조의 2등하고 붙는 거고 각조의 2등하고 각조의 1등하고 붙는 거 그걸 조 추첨으로 바꾸는 거예요. 랜덤으로. 맞아.
그러니까 1등들 자리 4개 박아놓고 2등들 자리 4개 박아놓고 그걸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랜덤으로 8강의 티켓을 땄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2승이 아니고 또 도재욱 선수를 만나서 다시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도재욱 선수와의 경기에선 어디서부터 좀 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잔실수를 좀 하긴 했는데 도재욱 선수가 실수 없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송병구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이재동 선수도 역시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전략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조기석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의 구두로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그냥 처음에 들어 나눌 때 그때요?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미리가 아니고 딱 구두로 나면 이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막기 힘든 상황이 왔었고, 드론으로 아까 그 FTV를 꼬셨잖아요. 원래 그렇게 상대방을 유혹하는 기술이 좀 있습니까? 근데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럼 뭐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앞마당을 안 가져가고 또 오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언제쯤 이거 오프를 해야 되겠다. 패자전 이기고 나서 쉬는 시간 동안 생각을 좀 했는데, 노베럭 더블 커맨드 아니면 8배럭 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었어요. 딱 쓰러지네요. 네, 말씀하시죠. 좀 안타깝네요. 이제 다음 경기가 8강이시잖아요. 더욱 치열한 경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과묵하고 화끈한 이재동 선수의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재동 선수. 네, 지금까지 이재동 선수의 인터뷰 들어봤고요. 오늘의 경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번에 ASL 정말 역대급입니다. 존나 역대급. 올라간 선수님 저가 도전남았거든요. 이 새끼들은 재미도 없고 그렇죠, 리그 브레이커 새끼들. 반답형이네. 이러면서 욕했을 걸. 재동이니까 역시 폭군 멋있네. 멋있네. 분위기 있네. 개쿨하네. 카리스마 있네. 마음에 무게감이 좀 느껴진 이런 경기였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동 선수에게 1분이 하나씩 둘씩 밖에는 안 남았는데도 경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끝내 어떻게든 이겨보고자 노력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ASL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온다면. 근데 제이지 확실히 클래스 있는 클래스대로 가나 보다. 맞지? 이제는 이런 경기가 더 이상 야 클래스대로 가면 내가 더 이겼어야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포기했었던 마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멋진 경기들이 이후에도 계속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저런 느낌 있잖아. 저런 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최상위권만 클래스대로 간다 이거는. 이재동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부수를 뛰었습니다. 네네. 괜찮았다. 난 갈게. 진짜 이거 하고 간다고? 너 성현이랑 이제 하잖아. 아니,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도재욱 선수가 인터뷰를 하게 그거만 했는데 그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울분에 차서 울 건 아닙니다. 본인이 더 열심히 잘 잠시만요, 해야 형님들.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는 못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팬들이 이런 서름을 겪는다면 내가 실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 팬의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아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존심과 이런 그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재욱 선수를 더욱더 성장시킬 게 분명해서 계속해서 이제 도재욱 선수의 플레이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네.